광주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은 광산구 수안 롯데마트 근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에 따른 건데요. 서구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마트들이 상위 10위에 올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챔피언스필드는 지자체 소유 건축물이라 부담금이 적게 산출됐고 교회 등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부족한 의료용 보호 장비를 직접 제작하면서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간호부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페이스 쉴드를 이달 초부터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요. 일선에서 계속 필요하지만 충분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진들과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병원 측은 동료들에게 격려를 보내고자 시작한 일이라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때까지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진드기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등 각종 질환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3월에 채집한 참진드기 개체수가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채집한 수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며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극장들이 온라인 무료 공연에 나섰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196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공연 영상을 한 달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누리집에 회원 가입 후 상품권 코드에 영어로 베를린 필을 입력하면 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지난주부터 누리집에서 매일 한 편씩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0시간 동안 별도 가입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